Times. 네, 이번엔 시그니처입니다. 네, 더나기 형님 굉장히 상남자인거 같은데 기타도 결단력이 대단합니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 이거 후면 한번 보여줘. 후면 아니 후면도 후면 보고 너무한거 아니야. 이게 기본이고 이걸 칠했다고 봐야지 맞을 정도로. 예. 야 이게 왜 남겼니 이거 이럴거면. 그러니까 야. 그냥 내추럴로 치지. 그러니까요. 뭐 기타도 뭐 까진 것도 까진 건데 저는 이분의 픽업 세팅에 정말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감탄이죠, 감탄. 뭐 사실 저는 오늘 기어 타임즈 하기 전에 이미 이제 플레이어스 가이드를 다뤘거든요. 예. 이 정말 뭐 아니면 도라는 이 남자의 그 상남자스러움이 보여지는 그런 기타입니다. 진짜 상남자스럽습니다. 픽업이 2단입니다. 2단 여러분. 살면서 2단 픽업 처음 봤습니다. 아니 1단은 1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하나만 달려 하나만 달려 있는 뭐 그것도 되게 상남자스럽다고 생각을 하는데 두 개를 달아놓고 그냥 두 개를 달아놓고 나 두 개만 쓰겠다. 중간 소리 필요 없다. 난 그냥 두 개만 있으면 된다. 근데 그 와중에 푸시 되는 거야. 네. 이거 꼭 이렇게 하면은 이 픽업이 들어오고요. 네. 네. 이렇게 하면 이 픽업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두 개가 다 들어오거나 네, 다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는 거죠. 야. 정말 대단해요. 싱글이냐 험이냐. 그렇습니다. 아 굉장합니다. 진짜 싱글이냐 험이냐. 거의 뭐 진짜 상남자의 끝판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기타고요. 그 이런 기타를 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죠. 로리 갤러거라고. 네. 이제 그쪽 장르에는 로리 갤러거가 있다면 또 이쪽 세계관에는 네, 헨리크 더나게가 있다. 아니 근데 로리 갤러거 형님은 기타가 왜 그렇게 됐는지가 사실 라이브에서 충분히 보여지는 게 그 영화가 보면 끌고 다니잖아요. 네, 끌고 그리고 암 잡고 막 그냥 이렇게 기타를 막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한 평생을 그렇게 썼으니 기타도 마탱이 가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마탱이 갔대 기타가 가다니 여기 헤드머신도 보면은 다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게 뭐 부서지고 뭐 또 바꾸고 뭐 이렇게 그 형은 이제 그런 형이신데 이 형은 뭐 하는 형이야. 왜 이렇게 됐는지 알 수 없는 약간 이런 거 보면은 무슨 주술 같은 느낌 아니야 이거? 여기 몰라. 막 찍찍 긋고 막 이런 게 여기 이렇게 X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 봐 이거 이거 봐 사람이 약간 그 여기 보이십니까? 좀 사나워 성격이 여기 그냥 부위로 그냥 뭐 장난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장난으로 막 했는데 다 장난으로 자기가 깐 것 같아요. 약간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네. 네, 기타 치다가 화가 많이 났나? 그러게요. 좀 그런 느낌이 있죠. 네. 자, 이게 그 프로그레시브 밴드가 네. 이렇게까지 과를 낼 필요가 있나? 에버그레이라는 이제 밴드의 에버그레이? 기타리스트로 네. 에릭 헨리크 더나게의 시그니처 모델인데요. 결성이 스웨덴 예테보리에서 1995년도에 됐어요.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그룹입니다. 그러니까 드림시어터가 이제 결성을 되게 옛날에 했잖아요. 뭐 거의 뭐 대학교에서 만난 거는 거의 뭐 80년대 80년대 후반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프로그레시브라는 장르에서 기본적으로 드림시어터의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는데 드림시어터의 어떤 미국적인 그런 프로그레시브 메탈의 되게 드라마틱한 구성이 조금 드림시어터의 그런 특징이었다고 한다면 이 지금 에버그레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더 구성이 심플하고 좀 더 파워 메탈에 예. 가까운 그런 느낌의 좀 리프 같은 것도 너무 막 변박이 심하거나 네, 이러지 않고 주제의식이 좀 명확한 그런 느낌에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드림 시어트류의 프로그레시브 메탈은 아니고 좀 더 하드락 정통 하드락 사운드의 프로그레시브가 접목되어 있는 네. 유럽 스타일의 프로그레시브를 좀 정립한 밴드라고 볼 수 있겠죠. 이분들도 또 노래 가사에 뭐 용이랑 뭐 주술 이런 거 나오네요. 가사를 제가 뭐 본 적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아니 그 유럽 쪽에서 약간 이런 음악하면 가사에 네. 계속 용이 나오고 호루 나오고 굉장히 네. 좀 판타지적인 그런 네. 색채감이 강한데 네, 지금 보면은 프로그레시브 메탈 말고 파워 메탈이라는 장르로도 구분되어 있는 게 이게 이제 그 드림 시어터와의 좀 차별점이라고 네네, 볼 수가 있겠죠. 네네. 같은 프로그레시브지만 그러니까 유럽형 프로그레시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밴드로 보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예테보리라는 이 도시가 이제 그 동계올림픽도 했고 막 네, 동계올림픽을 했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동계올림픽 했던 그 도시로 잘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테보리는 이제 그 스웨덴의 저거 부산 같은 도시예요. 아 그렇죠. 네. 제2의 도시죠. 항구 도시고 제2의 도시고 그리고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를 개최하는 네, 도시입니다. 여기 출신이에요? 이분들? 네. 예테보리에서 결성했어요. 이 밴드가. 네. 그래서 이렇구나. 그래서 또 그래서 이렇게 결단력이 예테보리 출신에 진짜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 있습니까? 그 한때는 전 세계 유튜브 구독자 1위였던 지금은 이제 그 다른 음악 채널들한테 줬지만 퓨디파이.
몰라요. 아, PewDiePie. PewDiePie가 예테보리 출신입니다. 예테보리는 이제 그 스웨덴식 발음이고 실제로 영어권에서 이제 뭐 고텐버그. 고텐버그. 네, 고텐버그라고. 그래서 굉장히 발음이 예테보리 뭔가 약간 보리살 같고요. 그죠. 한국인들이 듣기엔 굉장히 친근감 있는 네. 그런 발음이죠. 네, 그래서 이 예테보리에서 결성된 프로그레시브 메탈 밴드 에버그레이의 헨릭 던하게. 지금 이거 보면은 뭐 이게 댄 헤이지인지 약간 네, 영어식으로 읽으면 그런 느낌인데 이제 던하게입니다. 단하게. 네, 단하게. 헨릭 단하게. 자, 그럼 바로 이제 기타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샤벨의 헨릭 던하게 리미티드 에디션 시그니처 프로모드 소칼 스타일 1 험싱이죠. 험싱. 네, 플로이드 로즈 모델입니다. 279만 원으로 가격은 꽤 높아요.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6kg. 두께는 44+2mm에 12프렛 뒷둘레는 78mm고요. 바디는 애쉬 세미 글로스 라커 피니쉬인데 뭐 피니쉬라고 할 수 있는 게 있나? 네, 기타가 거의 피니시드 된 느낌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넥은 이제 렐릭드 메이플이라고 되어 있는데 살짝 까졌기 때문에 네, 그렇죠. 뭐 저 바디보다 여기 보면 이렇게 새 거 같아 보일 수가 없어. 네. 스피드 넥, 롤드 프레퍼드 엣지 트리트먼트 들어가 있고 핸들업드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샤벨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에 네, 너트 너비는 42.86mm이고요. 플로이드 로즈 1000 시리즈 락킹 너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판 역시 렐링 메이플. 이게 통인가요? 아니 통 아니죠. 아니요. 올라가 있어요. 스컹크 라인이 없습니다. 지판공을 반지르면 혼합공률이에요. 12인치에서 16인치로 가는 305mm에서 406mm 반지름으로 가는 컴파운드 레디우스 가지고 있습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2 점버 프렛이고요. 픽업은 브릿지가 세이머 던컨의 JB-TB4, 넥은 디마지오의 에어리어 67 DP419CR 픽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허주슴이 나죠, 진짜. 네, 던컨과 디마지오의 어쨌든 협업. 네. 근데 그 두 브랜드의 사이만큼이나 픽업 간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 굉장히 멀고 섞어 쓸 수가 없어. 겸상이 안 되는 거리에 그렇죠. 지금 위치하고 있어. 아 심지어 겸상을 안 하잖아요. 겸상을 안 하잖아요. 네. 서로 왜? 갈랐다고. 네. 저게 뭐야? 저게 서로 멀지 보면서 뭐야? 뭐 딱히 조합해서 쓰겠다는 이번에 것도 아니고. 이번에 네 차례냐? 그걸 알았다. 이러면서. 맞아요. 그냥 정말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거의 네. 뭔가 약간 협업의 개념이 전혀 없는 어떤 네. 그렇습니다. 완벽한 독립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네. 있어요. 네. 볼륨이 이제 푸시푸시로 픽업 스위칭이 가능한데 네. 아, 다운이 되면 브릿지, 업이 되면 넥. 그냥 이거는 뭐야 이게? 지킬앤하이드야 뭐야? 네,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의 천 시리즈, 네, 더블 락킹 트레몰로 네. 탑 마운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자, 사운드 들어볼게요. 기대됩니다. 네. 이거는 그 픽업사이트 설명 하는 것도 웃겨요 지금 두 개밖에 없어서 오 괜찮죠 마셔요? 네 마셔요 바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기타는 팬더 앰프랑 쓰지 마세요. 맞아요. 싱글 디마지오. 더 들어봅니까? 마샬에서 그냥 톤 네, 마샬 세팅할게 할게요. 그냥 아 이 와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볼륨이잖아요 네. 톤이라고 써있어 네. 진짜 귀찮은 거야 엉망진창인 거야 톤자리인 거잖아 사실 그러니까 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야 될 거 다 뺐으니까 톤으로 그쵸. 했나 봐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써있어요 볼륨 라벨드 에즈 톤 그러니까 톤이라고 써놨는데 볼륨이라는 거야
볼륨인데 톤이라고 읽는다 뭐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볼륨이, 뭐야? 톤이라고 쓰고 볼륨이라고 읽는다. 네, 네, 그거죠. 그거야 그거. 제정신이 아니야. 이게 뭐 하는 거야? 너무 오우. 웃기네. 장장장장장장장 디마지오 덩컨 디마지오 덩컨 디마지오 덩컨 마샬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참. 그래서 아. 기타 정말 치는 맛이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치는 맛. 네. 아 근데 백기도 되게 매력적이긴 아, 하네요. 네, 근데 아, 쫙쫙 달라붙는 이게 느꼈어요. 얘는 그냥 앰프 게인, 마샬 게인으로 가고 그러니까 좋네요. 샌드 리턴으로 공간 게 쓰세요. 이거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거 이거 하면 안 될 것 같아. 뭐 오버드라이브 걸고 할 게 아니네. 네, 이렇게 치고 이 두들기는 재미가 있네 진짜. 디마지오 덩컨 디마지오 덩컨. 그런데 소리는 좋아요. 어, 되게 매력적이에요. 이게 되게 우리가 좀 재미로 표현했는데 소리 하나는 끝내주고 그리고 그 플레이할 때 감이 되게 편하거든요. 되게 편해요 기타가. 희한하게 지멋대로인 것 같은데 브릿지도 죽여주고 넥도 죽여주고 얘네들이 섞이지 않을 뿐이지 예, 죽여주는 애들 둘이 딱 있는 느낌이에요. 넥감도 진짜 좋고요. 그렇습니다. 네. 진짜 뭐라 그래야 될까? 약간 그 이 둘이 정말 사이는 멀지만 그 어떤 그 공식적인 파트너십만 딱 갖고 있는 그런 느낌. 네, 서로 전혀 네. 다른 악뮤 같은 느낌이랄까? 파트너십만 가지고, 아, 파트너십만 가지고 있는. 좋네요. 자본주의의 조합 이런 네, 느낌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은총 씨 멋진 연주 듣고 와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브릿지 픽업에 놀라고 프론트 픽업에 또 놀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기타는 때려야 맛이다. 알겠습니다. 네. 야, 이거는 뭐 근데 이것도 해보니까 셀렉터 엄청 편하네. 네, 진짜 편해요. 그러니까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아요. 알겠어, 알겠어.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적과의 동침 이렇게 드릴게요. 네. 네. 적과의 동침인데 둘이 같이 있으면 좋아요. 아주 네. 퍼포먼스는 아주 좋아. 하지만 네. 섞이지 않고 그렇죠. 있죠. 그렇죠. 섞이지 않아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스쿼드가 굉장히 재밌어요. 의견이 다들 제각각입니다. 이게 보통 양상이라도 비슷하잖아요. 네. 점수 디테일은 달라도 얘는 양상도 다 달라.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은총씨 사운드 29, 가성비 15, 편의성 18, 디자인 17.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6. 네, 그래서 답이 다 다르네. 네, 80, 79, 77 해서 평균 점수는 78.67입니다. 좋네. 이게 보면은 막 은총 씨는 편의성을 굉장히 높게 보셨는데 이런 이제 어떤 연주감까지 이제 포함된 그런 느낌인 거고 저는 이제 이 픽업이 3단 셀렉터라도 좀 달아주시고 이렇게까지 안 섞이게 하나? 저는 정확하게 살려 이겁니다. 2단으로 해서 편의성이 더 올라간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얘는 라켓하기 때문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심플하게 더 툭툭. 그렇습니다. 네. 그것도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하는 픽업 셀렉팅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듭니다. 되게 좋습니다. 뭐 디자인은 16, 17, 17 뭐 이따위로 해놓은 거에 비해서는 다들 꽤 마음에 들어. 이따위라니. 한 것 같고요. 네, 가성비는 확실히 다른 모델들에 비해서는 좀 비싸다 보니까 15, 16 정도까지 좀 떨어졌습니다. 네. 78.67 높은 점수 받았고요. 어쨌든 최근에 했던 기타 중에 가장 충격적인 기타긴 했어요. 네. 이건 되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것 같아요. 아, 그 프로그레시브 로리 갤러거 이거 네. 디마지오 덩컨, 디마지오 덩컨 이거 이거 되게 오랫동안 생각이 나요. 근데 약간 저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왜 우리 그 팬더에서 그 슬림나스에서 기타 치시는 아 저기 그냥 봐 짐루트 얘기하는 짐루트. 거 아니야? 짐루트. 그러니까 원래? 짐루트 생각하면은 저는 그게 더 회기방직하고 회기방직해. 그 뭔가 네. 아직도 와닿지 않고 뭐 그냥 그쵸? 차라리 잭슨의 ESP를 쓰지. 그러니까 팬더까지 와가지고 거기다 시커먼 거 달아가지고 저는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고 그리고 얘는 이상하다라고 제가 약간 재미삼아만 말하지만 하나도 안 이상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타의 이유도 알겠고 너무 연주감도 좋고 소리도 좋고 세계관이 너무 명확해가지고 네. 우리가 헛웃음이 나온 거죠. 네. 사실은 굉장히 네. 자기 강단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네, 맞습니다. 던하게 형님. 네. 헨리크 던하게 정말 그 음악이 프로그레시브한 게 아니고 기타가 프로그레시브 그 자체예요. 네, 그렇습니다. 톤이라고 쓰고 볼륨이라고 있고요. 야, 볼륨 라벨 데즈 톤이래. 이게 말이야. 아니, 뭐야? 볼륨을 갖다 꼬집 되잖아. 그러니까. 아니, 안 바꿔. 그걸 안 이거 바꿔. 이거 썸네일 나왔다. 톤이라고 쓰고 볼륨이라고 읽는다. 아, 저 미치겠네. 나 미치겠네, 진짜. 야, 그렇습니다. 저 대단한 사람입니다. 충격적인 기타를 봤습니다. 자, 팬더에 짐루트가 있다면은 샤벨에는 헨릭 더나기가 있다. 아니면 이랬지 않았을까? 저기 기타가 나왔는데 그 막 이렇게 샤벨에서 연락이 아, 저거 죄송하고 이 배열 떨어가지고 톤이라고 했다. 아, 괜찮아요, 그거 쓸게요. 그렇게 해요. 아, 뭐 필요 없어요, 어차피. 이왕 그렇게 된 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내시죠. 막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상관없어, 상관없어. 자, 헨릭 더나기 신이 저 같이 보셨고요. 네, 다음 시간에 이제 내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내쉬. 늘 뭔가 이제 그 메인 브랜드들이 가격이 너무 높아지면서 요새 오히려 내쉬를 주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300만원대 후반, 400만원대 초반에서 팬더 커스텀샵급의 어쨌든 퀄리티를 어느 정도 재현해내는 브랜드라는 인식이 점점 높아지면서 괜찮네요. 네, 거의 다 홈핑킹이에요. 그렇죠. 요즘 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쉬의 미디엄 에이지드 가지고 돌아오도록 5, 미디엄 7, 에이지드 하나, 헤비 에이지드 하나. 아, 5, 7, 6, 헤비 에이지드는 선생님이 오늘 팬더 아니지만 저거 한번 네. 프로파일링 한번 해주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썼는지. 네. 은총 씨와 함께하는 프로파일링 기대되네요. 도나게가 썼습니다. 도나게가 썼습니다. 알겠습니다. 도나게가 썼으면 저보다 더 까져야죠. 도나게 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어. 알겠습니다. 자, 내시 기대해 주시고요. 은총 씨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입니다. 기어타임스! 기어